우리 목사님의 그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WCC와는 생명을 걸었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박영우 목사님이 저를 불러줬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런 분이 귀한 분이고 제가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목사님이 저에게 시켜도 저 안 합니다. 왜? 예배는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제가 목사님을 드러낼 수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목사님이 진리편에 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일 있지만은 저는 우리 박영호 목사님이 WCC 반대한다고 노회에서 목회자 재판 회부했던 내용을 제가 면밀히 검토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전남노회 출석 요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건 목사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같아요. 이런 단어를 어떻게 구사를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감동이더라고요. 감동이요.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어요. 전남노에서 우리 목사님을 WCC 반대운동을 했다고 징계를 하기 전에 이렇게 답변서를 요구했습니다. 그 답변서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제는 진리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리. 우리 전남노회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의 말씀에서 굳게 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기를 기원합니다. WCC로 한국교회는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가 승리할 것을 확신하면서 노회 앞에 소신을 밝힙니다. WCC의 문제는 나의 개인이나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 안디옥교회 개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리편에 서느냐 비진리편에 서느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영우 목사님 정말 이 그 뭐니까 전남노의 그 답변서를 낸 것을 제가 몇 번이고 읽어봤어요. 정말 이렇게 감동적인 것은 제가 정말 처음 제가 야 어떻게 이런 글을 우리 목사님이 쓰실 수 있을까? 우리 전남노회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의 말씀에서 굳게 서기를 기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WCC 문제는 나의 개인이나 교회 문제가 아니고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통합층 목사로서 총회 정책에 반하여 무리가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생명의 문제이고 진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팩트를 짚고 본질을 이렇게 붙잡고 외치는 목사님 봤습니까? 본질 회복 운동. 우리가 이 본질이 처음 출발이 잘못되어지면 다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질이 벗어나면은 비본질이 본질로 둔갑해버리고. 여기도 제가 보니까 한국교회 본질 회복 운동. 제가 한번 보니까 목사님이 어떤 신관으로 어떤 자세로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말씀을 안 들어도 제가 다 알겠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거 했을 때 얼마나 미움을 받겠냐고요. 그게 우리 목사님이 애로우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신분주의로 진리를 쫓는 목사님들은요 사람이 없고 외로워요. 왜? 진리는 찾는 사람이 없잖아요. 환호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냥 힘든 거예요. 그냥 우리 목사님을 옆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명심하세요. 정말 이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진리를 쫓는 목사님은 드문 게 아니라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금요 예배 후 기도 시간에 의심에 찬 저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박영훈 목사가 잘한 것 네 가지. 첫째, 교회를 개척해서 이룬 것. 둘째, 천국과 지옥 테이프를 보급한 것. 셋째, WCC 반대 운동한 것. 넷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이 둥근 해가 붉은 해가 떠오르는 바다에서 떠올라요.
그 아름다운 그 광경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그 광경이 지금도 눈앞에 선한데 이제 그런데 목사님은 빨리 이루어질 걸로 원했어. 빨리 이루어질 걸로.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 다 당신 그 생애에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 그렇지만 2000년이 지났잖아요. 주님 아직까지도 안 오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도와 속사도와 수많은 선진들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그 후에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수많은 일어나는 현상, 그 음녀가 바로 천주교란 말이래요. 이제 이 음녀가 적그리스도가 아직 안 나타났지만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통합해가지고 이제 수많은 이제 이제 뭐라나 종교 통합을 이루면서 예수 믿는 길이 천당 가는 길이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 통합으로 말미암아서 다 하나의 극락에 간다, 하나의 낙원에 간다. 이런 것을 지금 세계에서 통합 정부, 세계 연합 정부를 만들어가면서 연합 정부는 이미 만들어졌고 이젠 더 실체화되게끔 이 본질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목사님께서 나는 상상도 못했어요. 몇 년 전에 WCC를 반대하는 주도 폭탄 역할을 했잖아요. 그때 나는 있잖아 목사님을 다시 한번 봤어요. 정말 참 그 목사님께서 얌전하고 강단에서만 계속 자고 기도하는 목사님인데 거기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나섰을 적에 사탄이가 우리 목사님 막 그거 해가지고 목사님을 강단에 못 써가지고 그 배 아파서 설산하게만 그냥 하는 거야. 설산하게. 계속 설산하게 말씀을 못하게끔 좀 있으면 화장실 가고 좀 있으면 화장실 가고 그렇게 막 넘어뜨리려고 했는데도 목사님은 끝끝내 정말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과 정말 그 신앙의 의지와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WCC를 반대하는 첫 창시자로서 한국교회에 하나님 앞에 큰 공로패를 세운 것으로 생각하고 사탄에게는 이미 찍혔습니다. 이렇게 되는가 언젠가는 그 바다에 있는 해가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때에 또 주님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을 들어서 조용한 가운데 쓰시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내보고 이러는 거야. 내에 대해서는 무슨 악에 저는 정말 이제 직선적인 사람이에요. 내에 대해서는 무슨 받은 거 없는가 목사님 처음으로 또 내한테 그래 물어봐. 근데 몰라요. 내가 그러고 들어왔거든. 몰라요 하고 들어왔는데 주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용우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자기 있잖아 이렇게 내한테 이렇게 세우라고 했으니까 내가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성령님한테 물어봤는데 성령께서 딱 말씀을 주는 거야. 몇 장 몇 절인지는 모르지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나는 내 사랑하는 자를 나의 젠낭 젠낭이 뭔가 하면 그 화살통 보고 한국말이 뭔지 모르겠다. 난 중국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나 그 화살을 통에다 넣쳤나. 아멘? 그래서 그 하나 뽑아가지고 왕이 딱 쏘잖아. 그쵸? 근데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전통이라나 뭐라 하나 그 통에다가 감추었다가 때가 되면 그를 들어서 슬쩍에 사탄의 심장을, 원수의 사탄이 아니고 원수의 심장을 찌르리라. 이런 말씀을 이제 앉아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안디옥 교회를 사랑해서 우리의 연합을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거기도 기도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우리 안디옥 교회처럼 24시간 주여를 부르며 24시간 깨어서 기도 제단을 쌓는 교회가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제가 2000교회 그래 많이 다녀봤는데 정말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의 기도의 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감동받아가지고 솔직히 말했던 거 목사님은 난 못 가게 하는 원인이 뭔가 심장이라 했잖아. 심장이면 여기서 펄떡펄떡 뛰어야지 어디로 갈라 하는가 하고 목사님 그 말씀 붙잡고 나 그 말하면 나 꼼짝도 못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여튼 목사님께서 그러는데 우리는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어차피 한 생에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어디로 가도 기도하고 말씀 먹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이 피값으로 받고 사신 이 몸된 주님의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우리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을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게 우리가 서로서로 상합하며 상호하며 사랑하며 진리를 나누며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목사님과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